우리와 통화한 게 뺑소니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? 신대균 씨가 사고 직전 선호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. 선호 사고에 대해서 숨기고 있던 걸 다 털어놓겠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상황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. 그분이 뭘 숨기고 계셨는지, 뺑소니범이 누군지 그건 경찰에서 밝혀내셔야 할 일인 것 같고, 우린 더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시죠. 뺑소니 오진표가 사주한 거야. 부인은 모르고 있어.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아, 근데 진짜 답답하네요. 심증하고 조망은 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. 찾아야지. 예. 선호 사고 있고 이틀쯤에 지하철역 물품 보관소에서 신대기 씨가 가방을 꺼내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. 당신 미쳤어요?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? 아니라고 했잖아. 그 말을 믿으라고요. 다 털어놓겠다던 그 순간에 죽었는데 그게 우연이라고요? 우연이야. 신이 우리 편이란 증거고. 당신 사람도 아니야.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. 내 말 똑똑히 들어. 당신이 믿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. 이제는 지킬 것도 없어요. 다 무너졌어요. 당신도 준석이도 나도 무너졌어. 당신만 정신 차리면 아무도 무너지지 않아. 아니, 이미 무너졌어요.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. 돌이킬 필요 없어. 앞만 보고 가면 돼. 당신 미쳤어. 경고하는데 너는 내 앞에서 징징거리지 마. 준석이 엄마답게 굴어.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. 난 그래도 그 자리 지켜.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까 준석이 끝까지 지켜.